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한 번 더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첫 번째 선, 두 번째 선. 두 번째 선을 잘라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서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장화 이렇게 한 짝, 두 짝 만들 거예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선대로 접어주고 접은 게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놔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끝에만 자국을 약간만 내주세요. 다시 펼쳐주세요. 이쪽도 이렇게 뒤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 꼭지점이 아까 여기 표시해둔 선 이쪽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
이쪽에 손을 넣고 이렇게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일자가 되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안쪽에 손을 넣고 눌러서 요 선이랑 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모양이 완성됐죠? 다시 뒤집어서 옆꼭지점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옆꼭지점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고 여기 직선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조금만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을 잡아주고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양쪽을 잡아주고 동그랗게 말아주세요. 안쪽에 넣어주세요. 손으로 잘 안 들어가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눌러서 넣어주세요. 장어가 완성됐어요.